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Ha-ba-ba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Ha-ba-ba Ha-ba-ba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5시 50분이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하남시에서 토론회하고 2시간 걸려서 오는 바람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가 이렇게 약간 시작 시간이 유연한 게 더 장점이랍니다만 혹시 기다리신 분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안녕TV 5시 50분에 그 한동훈과 특활비 정치검찰을 고발한 오동훈 변호사, 오동현 변호사님,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 나오시는데 그때는 일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언론소비자축구행동과 방금도 하남시에서도 하남시청에서 그 시민들이 경기도 하남쪽 시민들하고 경기도적 시민들이 공정언론 감시단을 걸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지금 풀뿌리 언론, 풀뿌리 행정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토론을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TV 언론소비자축구행동 그리고 박이슬TV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이 조선일보라든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소비자 축구행동의 정승혜 사무총장 모십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어떤 분인지 막 하세요. 언론소비자 축구행동 언소주 정성혜입니다. 이름 잘못 말씀하셨죠? 승자 했자? 네, 정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리고 항상 같이 하는 박예슬TV의 박예슬 아나운서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자, 한 달에 한 번, 안징을 TV, 언론소비자 축구행동, 박이슬 TV.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우희종 TV, 박이슬 TV, 언론소비자 축구행동, 이렇게. 우희종 교수님은 지금, 이제 줄여서 언소주라고 그러는데, 네. 언론소비자 축구행동 너무 긴데, 언소주가 이렇게 어감이 안 좋아서 바꾼다면서요. 줄임말을. 언소주요? 네. 아니, 괜찮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소주가 생각나잖아요. 아, 약간 요즘 트렌드인 원소주 느낌이랑 비슷해가지고 네. 저는 이름이 딱 기억이 남아요. 예, 그래서 원소주. 소주를 좀 올려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원소주.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예. 알리는데 자체를. 아, 난 또 네. 언소주. 아, 옛날 그 생각나네요. 산토끼의 반대말. 산토끼 반대말. 키토산? 키토산도 있고 뭐 바다토끼도 있고 집토끼도 있고 알카리토끼 있는데 천재들이 천재들만 생각하는 반대말이 있어요. 산토끼에. 뭐예요? 판토끼. 지금 방금 산토끼가 아니라 방금 판토끼다. 아, 이건 예. 천재들만 그걸 생각했는데요. 두 분은 몰랐죠? 네. 차이가 좀. 예, 저는 전 옛날에 멘사 회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예, 무슨 세대 차이요? 아니요. 저보다 더 들어보이네요. 젊어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박예슬 아나운서님 스픽스 경제본색
매주 화요일 지금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요. 일주일에 두 번은 늘려라고 제가 압력을 행사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곧 예약 답이 안 오나요? 아니요. 이제 곧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확대가 되나요? 주십시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하고 왔나요? 네,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또... 언론 얘기를 했어요. YTN 이제 매각 관련된 예, 예,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매각 사들인 유진기업이 문제가 많다고 방송하는 거 봤습니다. 네, 유진그룹 예. 문제 많죠. 그다음에 네. 또 요즘 고정 출연하는 방송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뭘 또 하시는 것 같던데?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아니 최근에 어디 또 방송 나갔잖아요. 박예슬 TV 라이브도 했었고 또 뭐 있지 않았나요 방송 하신 거? 아, 안진걸 TV에서 했었죠. 지난주에. 아, 아 선생님 저의 이런 너무... 지난주에 이제 먹방을 했고 네. 오늘 먹방 안 해요. 먹방 그 하고 싶어요. 의령메밀 맛있던 의령메밀. 의령쌤메밀. 네. 네. 안진걸 TV 오늘 너무 배고파갖고 먹방하자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예, 좀 여러분 박예슬 TV가 지금 2000명 저희랑 하면서 돌파했거든요. 2040명 현재 2040명인데. 네. 만 명 만들어 주십시오. 박예슬 TV. 그다음에 현재 인사이트 TV 26,400명 함께 방송하고 있고요. 구름꽃님, 천사대교 H님, SH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잘 떼야 됩니다. 뉴스맥 TV도 지금 6,740명. 예,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성해. 예, 성해.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사무총장님. 네. 네. 자, 언소주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네. 여전히 민언연처럼은 아주 유명하진 않잖아요. 예. 언론노조라든지 기자표처럼. 저는 방금 하남시 토론회에서 언소주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언소주와 정성희 총장님 소개 좀 하십시오. 단체 소개도 하고 개인 소개도 하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궁금했던 그렇죠. 게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주권을 행동한다? 그리고 언론 소비자? 언론의 소비자인 우리가 그러면 행동을 하는 건가? 뭘까라는 궁금한데 어떤 단체인가요? 그러니까 언소주는 2008년도 소비파동 때 그때 결성된 시민단체고요. 언론이 제대로 돼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슬로건 아래 이게 언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언론 소비자가 스스로 채우자 이런 취지의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전국 시민 단체입니다. 아, 그럼 네. 오래된 단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한 15년 넘은 거죠. 근데 언론은 바뀌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 운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끝까지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언소주 언론 소비 주권 행동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조선일보의 광고를 하지 말자. 그리고 조선일보 광고하는 회사의 대기업들의 재벌들의 조선일보 이제 줄서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불매하겠다 당신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신선한 시민운동 시민행동을 했던 곳입니다. 저도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하고 있고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작년에 500만 원 재작년에 100만 원 후원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예. 예. 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 다, 이제는 기록이라는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500만 원 100만 원 확실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입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소비자가 돼서 직접 여기 참여할 수 있나 궁금하실 그쵸.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참여 요령, 후원 그쵸. 요령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고요.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사무처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또 자세히 제가 사무처장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먼저 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언론 소비자의 힘을 또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홈페이지에 접속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활동들이 또 궁금해요. 이 언론 소비자 주권 연대 네. 후원을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식의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건가? 예, 예. 예리하십니다. 아주 무난하면서도 예리합니다. 회원 후원회원은 몇 명이나 지금 모으셨어요? 저도 회원인데. 그러니까 그 2008년도 때 그때는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그때는 언소주가 예, 카페로 예, 사람들 모았어요. 네, 전국 단위. 예, 꽤 유명했으니까. 예. 5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후원 회원은 아주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또 이번에 조선일보 폐간 춘천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아직 살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현재는
후원회원 한 몇백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나요? 네. 아. 다시 늘려야겠네요. 네, 지금.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늘려야 되고요. 민생경제연구소는 회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저희는 시민들한테 후원받는 게 죄송해서 그냥 회원제도를 도입을 안 했어요. 원래 네. 참여연대는 회원이 15,000명, 네. 민족문연구소도 10,000명. 네. 그래서 그분들 한 달 만 원씩 내니까 네. 굉장히 짱짱이 운영이 되잖아요. 민원연도 한 10,000명 갖고 되는 것 같더라는데 저희는 그걸 도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 달에 만 원, 2만 원 후원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저희가 명색이 민생경제연구소인데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네. 후원해달라고 네.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냥 제가 벌어서 그냥 살자. 저희는 안진걸TV의 구독자 13만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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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회원들이시라고 저는 보는데. 아 그분들이 이제 사실 슈퍼챗이나 그 다음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은 있어요. 너무 네. 고마운 드리고 마음으로 후원해 준 분들도 네. 다 후원이죠. 근데 언소주 그 카톡방에는 한 150명 정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따로 회원이 있나요? 온라인 회원이? 거의 그러니까 후원 회원들은 지금 한 제가 조금 가장된 게 말씀드리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민생이 어렵지만 그 언론 개혁을 하고자 하는 예 그 뜻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뭐 보조금 하나 없이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로지 시민들 후원으로만 그렇죠. 그렇죠. 예.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를 또 어디에 쓰냐면 언론개혁, 또 가짜뉴스나 네. 이런 모니터링에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또 언론개혁을 위해서 이런 우리는 플랫폼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지원 사업이 뭐예요? 어느 플랫폼을 도와주는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개혁 플랫폼? 그렇죠. 우리 그 조선일보 부수적도 민생경영 경제공사 언론소조 같이 고발했어요. 여러분 2021년 3월 달에 부스 두 배 뻥튀기 한 거. 맞아요.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도 맞아요, 주도하고 그 다음에 정의경연대에 대한 가짜뉴스 때도 언소조랑 네. 제가 같이 고발했었고 맞아요. 조선일보. 네. 뭐 아무튼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후원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가면 할 수가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네. 쉽게 후원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사법기금으로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 또 이런 재판에도 많이 예,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게 아직 지금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ABC 협회 뭐 부스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앞으로 끌고 가야 될 네. 예,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도 어디에 살아 왔는지 어쩌다가 언소주를 만나셨는지. 아, 또 근데 연도는 또 비슷해요. 제가 2008년도 때부터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에 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네, 또 그때가 또 우리의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이었었잖아요. 시민단체들이 또 시민들이 이명박 때 저는 이명박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을 잃게 됐어요. 네, 금강산 남북교류협력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와. 네, 이명박이 하루 아침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렸잖아요. 네, 하루 아침에 중단해. 천하의 나쁜 놈. 네.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죠. 네. 오이사 조치로 남북 경협을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체를 잃게 되고 또 직장도 잃게 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시고 자살까지 하고 이런 일들도 많아요. 그럼 정 총장님께서는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한 거 아니면 경협을 지원하는 단체나 경과 관련된 단체를 했던 거예요? NGO를 했던 거예요? 저는 남북교류협력 대학생들 금강산에 통일목고지 사업하는 남북교류협력 단체에 있었고요. 저희 신랑은 비즈니스 사업 쪽으로 있었어요. 와, 그래서 만났나요 거기서? 네, 거기서. 우와, 그러면...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알겠죠. 금강산이 맺어준 인연이네요? 그러니까 남북의 교류 사업이 맺어준 인연이죠. 금강산만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 금강산 2006년도에 갔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저도 네, 2박 3일로 네, 네. 저기 경북 강원도 고성에 집결해가지고 네. 육로로 바다로도 갈 수 있잖아. 배도 있었고 육로도 있었잖아. 저는 네. 육로로 네. 버스 타고 예, 예. 그리고 2박 3일 동안 숙소도 있고 금강산 정말 여러분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네. 빨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재개를 못하다니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죠. 아무리 몰라요. 그렇죠.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금강산에 가서 이 안진걸 TV 방송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옛날부터 평화운동이나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뭐 그러니까 20대 때. 그러면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네. 맨날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색깔로 나는 네. 조선일보단 분노도 커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게 단순히 이 문제가 아, 쉬운 게 아니구나. 저는 그냥 직장이었는데 이게 직장이 하루아침에 있는 걸 보면서 여러 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또 깨달은 게 있죠. 그래서 아. 언론 그래서 언론 개혁 운동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학생 활동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학생 활동은 안 했었어요. 학생 활동은 학생도 네. 안 하고. 네. 와, 그런데 남북한이나 한반도 경협이 필요하다 해서 뛰어든 거예요. 졸업 20대 때. 그러니까 그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난 거죠. 저희 직장 첫 직장이었던 거예요. 아, 직장 이름 혹시 여쭤봐도 돼요? 현대아산 협력업체고요. 그거 지금 아, 현대아산 협력업체. 금강산강을 그렇죠. 주관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협력업체가 있었잖아요. 금강산에도 있었고 고성 주변에도 네. 있었고 육로팀, 여행사팀, 뭐 배편. 네. 와. 현대아산 소속인 거예요. 저는 금강산 현지 가이드였으니까 현지에서. 와 가이드까지 했어요? 네. 그럼 금강산을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니 발신하면서 막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금강산 몇 번 올라왔어요?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가시고도 남으셨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절 따라 예쁜 옷 갈아입는 사람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정확한 것을 이름도 아름다워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여라 금강이여라 와 우리 안진걸 TV 최초로 합창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만들어진 단체인지 조선일보 폐간만이 목적인지 아니면 언론 개혁이 목표인지 근데 네.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결국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쓰고 싶은 기사가 기자들이 아무리 양심이 있어도 결국엔 생존이 달려있고 생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은 어떤 언론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방향인 거는 맞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더 그런데 저는 그 조선일보 이렇게 기사를 솔직히 안 봐요. 너무 더럽고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안 보는데 그 기사들을 보면은 그 기자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바게슬 앵커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단순히 본인이 그 글을 쓰고 싶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본이 그렇게 맞아요. 만드는 거고 또 사회 구조상 그렇게 만드는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예, 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레기 기레기 외치긴 하지만 사실 기자분들 저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원하는 기사를 써도 데스크에서 잘리고 그러니까요. 기사가 그리고 그렇죠. 광고를 받고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인데 그럼 내가 양심껏 기사를 쓴다고 해서 내 생활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장이 되느냐 그렇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언론에 대한 문제를 막연히 기자들 탓이다 라고 지적하기엔 되게 힘든 그럼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 기자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언론에 좀 답답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분들 중에는 조선일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로 깜짝 놀라게 오늘도 오는 길에 어떤 분이 고이고 이렇게 가방에서 뭔가 딱 꺼내 아직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문 종이 신문을 일단 전철 안에서는 신문 보는 사람 전철 버스 안에 신문사 하나도 이제 없어졌던데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방을 메셨다가 그리고 꼭 일부러 보란 듯이 젊은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조선일보 대문짝하게 딱 여기 앉고 읽어요.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옆 사람 들리게 아 이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많아요. 지하철에서
정치를 오히려...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하죠. 아 저렇구나 윤석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반감을 사지 않을까요? 젊은 분들은 약간 반감을 사는데 식당에 TV조선 틀어놓으면 안 가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 캠페인도 했잖아요 한때. 식당에 TV조선 틀면 바꿔라 YTN이나 연합뉴스로 바꾸거나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지난 29일 춘천에서 조선일보 폐간 춘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네. 진행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 쪽으로 부스에 오셔서 먹거리를 또 즐기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르신들이 본인이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거가 뭐 뜻은 없어요. 폐간 나는 데는. 근데 왜 오셨냐 했더니 아들이 여기에 참가했기 때문에 오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엄청난 설명을 드리고 보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또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와 먹을 거로 어르신들. 네 꼬셨습니다. 좋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정 총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개인의 최대 목표 언소지 최대 목표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기 박희선 아나운서도 물어봤는데 조선일보 폐간인가요? 현재?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언론 개혁인가요? 아니면 윤석열 타도인가요? 1차적으로 윤석열 퇴진이고요. 1차는 네. 네. 1차는 윤석열을 퇴진해야 되는 윤석열 퇴진하고 조선일보 폐간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거 밸런스 게임인가요? 이거 그 간의 밸런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아니면 아니 그 아니요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면 진짜 힘들다. 네. 아 이거 저는 조선일보가 그 검찰 독재 윤석열 등에 타 있다고 봐요. 저는 한 통으로 보고 있고요. 그 통을 한 통을 한 번에 예 없애버릴 겁니다. 아 그걸 꼭 선택해야 한다. 둘 따로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를 선택한다면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요? 네. 아 근데 그 조선일보가 요즘 또 기사를 보면요 윤석열 정부를 엄청 까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타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본인들도 이제 위약감이 오는 거겠죠. 윤석열 타도가 먼저다? 선택은? 저요? 아 이거 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인데 아 어느 정도의 목표는 조선일보 폐간 윤석열 타도하고 조중동 폐간하고 조금 더 둘 중 하나랑 아 이거 어렵다. 둘 중 알라딘에서 진이가 나타나서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꼭 선택하셔야 돼요. 윤석열 타도냐 조중동 폐간이냐. 네, 일단은 윤석열 퇴진으로 하겠습니다. 아 소장님은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야 좀 이따가 나 조중동 폐간한 다음에 퇴진시켜야 되는데 조중동 폐간은 힘들어요. 권력을 바꿔도 그래요? 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아, 저번에 촛불 시위 했지만 조중동 폐간 못 시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TV조선 그 승인도 못 해갖고 오히려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소장님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조중동 폐간. 근데 저도 이건 조중동 폐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커요. 광범위하고 TV조선을 모르고 채널A를 모르시는 분들도 거기서 하는 유일한 예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뉴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미스트롯.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계속 네. 미스트롯 틀잖아요. 그렇죠. 트로트 열풍일 때. 그럼 채널A를 조선 TV조선 계속 틀어놓거든요. 네. 재방송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뉴스, 뭐 긴급 속보다. 거기에 어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 진짜 언론이 큰 것 같아요. 네. 어느 권력이 네. 생겨도. 네, 그거는 지금은 솔직히 뭐 저희가 조선일보 폐간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이 미디어가 조선일보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일단은 저희는 윤석열 퇴진부터 가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중동 폐간이 뭐 쉽게 되는 거 아니고 네. 또 언론사 폐간이란 것 자체로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를 폐간해낼 땐 진짜 폐간을 호소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발 나쁜 짓 그만해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선일보의 부당한 영역을 축소시키자는 의미도 있으니까 네. 또 언론학자들은 막 조중동 폐간 그러면 온론 쪽으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강제로 그걸 그렇죠. 폐간 권력이 맞아요. 언론사를 폐간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정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부당한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식적인 언론으로 거듭나라는 취지로 그렇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윤석열 퇴진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도 개가천선 하면 정말 바랄 게 맞아요. 없고 네. 윤석열은 개가천선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촛불행동 촛불집회도 언서준 적극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부스도 운영하고 초창기부터 그렇죠. 네. 최근에 언소주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에서 우리 부스들이 네. 참 좋더라고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은 진보중도 보수연대 부스도 만들고 예. 나중에 민생경제연구소 부스도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우리 언소주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촛불행동 전국 집회 때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언소주 부스 운영한다고 지금 탕디피디님이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법 국회 통과 이거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방송법 국회 통과 해주세요. 소장님. 저는 지금 지쳐가지고 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사회를 장악 못하게 그렇죠. 하는 뭐 내용으로 예. 되어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네. 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본격적으로 장악을 하고 저는 너무 대놓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좀 놀라는 것 같아요. 네. 답답해요. 그 언론노조, KBS, MBC, YTN 등이 뭐 파업이나 출근 제지 투쟁 이런 거 아직 못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지금요? 네.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면 옛날 같으면 막 그렇죠. 파업하고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아직 MBC는 안 쫓겨났고 KBS는 쫓겨나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쫓겨났죠. 박민은 출근은 안 하고 있죠. 네, 아직 인사청문회 중이니까. 네. 근데 출근할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하겠죠. 저는 할 거 같고. 입구에서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언소주랑 민생경영연구소랑 갈까요? 제가 KBS 직원이 아니어서. KBS 먼저 제가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박이사 아나운서는 빨리 또 한편으로 근데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이 용기 있고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조가 바뀌었을 때 내 일자리가 과연 보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결국에는 직업적인 그리고 사명도 있지만 생활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지키면서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게 좀 기자분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언론을 개혁할 때 이분들의 일자리도 보장이 되면서 그리고 사측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치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도록 네.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네. 이렇게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 말고도 확대된 미디어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박일성 앵커님처럼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바쁘시고 일도 많으신데 제가 민언련에서 이렇게 언론 개혁으로 운동을 하는 이렇게 박일성 앵커처럼 예쁜 이렇게 청년 예,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조선일보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 그런데. 기자로요? 예, 기자가 꿈이었었고 근데 조선일보에 합격했을 때는 사측이 원하는 거였고 원하는 기사들을 썼고 본인이 떨어졌을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사를 썼을 때 떨어졌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도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못 갔을지는 또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아, 양심적이네. 그래서 포기했대 합격했는데 네. 그 조선일보 있다가 한겨레신문으로 온 기자님도 있는데 그런 분도 몇 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탈출한 분들 네.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 지금이라도 탈출 나오시면 탈출. 좋죠. 근데 뭐 개개인에게 모욕을 주고 싶진 않고요. 정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나오시면 언론사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죠. 길은 꼭 있다고 심지어 봐요. 심지어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도 성공하실 맞아요. 수도 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방실가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거나 부역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안에 계시면 또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호소 드려봅니다. 한번 더 괜찮은 꼭 진보 언론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중도 언론인데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일보. 네. 우리 정성희 총장님은 예전에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 할 때 우리가 만난 것 같고. 네, 뵀죠. 저는 잘 민언연 네. 회원이었어요. 저는 잘 아는데 네. 소장님은 저를 모르시죠. 민언연 회원도 했었어요. 네. 저 민언연 회원 한 20몇 년 됐는데 민언연 이사잖아요 제가 지금. 언소주 정책위원 민언연 이사. 와. 네. 민언연에는 2만원, 언소주는 만원. 아. 뭐 애정의 차이인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안 민언연, 민언연과 언소주 둘 다 15,000원씩 돼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뭔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을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리고 이런 시민분들의 마음이 17번 모여야지 자본의 영향력 없이 사회가 개혁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 자본이 개입하게 되면 그 자본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네. 일단 박희정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봐 조선일보 폐간 마라톤 물어봐야죠. 이번에 그렇죠. 조반막. 남은 네. 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조선일보 폐간 마라톤 왜 열리게 됐는지 이 취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 마라톤이 12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거예요. 그 12년? 네, 12년 와. 만에. 그 12년 동안에 또 못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소주에서 또 주체가 돼서 이번에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각 지역의 시민들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춘천에서 진행된 거는 춘천에서 조선일보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예. 네, 그게 아주 춘천에서 아주 유명한 행사잖아요. 예. 근데 춘천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마라톤이 정말 좋아서 참여하는 거지 조선일보가 나쁜 거는 다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마라톤도 또 이 시민단체에서 또 고심해 봐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는 2만 5천 명이었었어요. 아, 예. 2만 5천 명? 네, 예. 저희는 뭐 500명이 좀 안 됐지만 저희 예, 이 의미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전국의 시민단체 분들, 그 시민활동가 분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언소주 어떤 회원은 막걸리를 100통 후원하시는 분이 있었고, 춘천에서는 김치, 본인의 와. 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500여 명이나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뉴스공장에서도 홍보했어요. 네, 봤습니다. 언소주가 주도해서 500명이 모였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다. 계속 할 예정이다. 이렇게 포스터도 올렸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조선일보가 그동안 계속해서 마라톤 대회를 매년 열었었나요? 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아주 큰 행사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스폰도 빵빵하고 그런 행사. 주체를 조선일보에서 열게 되면 당연히 그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선 참여를 큰 대회니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따는 네. 명예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정말 조선일보가 싫지만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뛸 수 있는 행사를 만드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춘천 그 의암호까지 거기를 다 통제했어요. 춘천 도시를 다 통제했다고 네. 보면 돼요. 그 행사로. 근데 거기가 가을날 경치가 그렇게 좋아요.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뛴다고 생각하시면 왜 참가를 하셨는지는 또 이해가 되지만 예, 다른 대체 마라톤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루 전날인가 있었잖아요. 조반마,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근데 이번에는 같은 날인 거죠? 네, 같은 날. 야, 코스는 달리. 네, 한 충돌할 필요는 네, 없으니까. 저희는 한 6km 진행이 됐었는데 한 3km 정도는 겹치는 구간이었지만 또 안전상의 문제로 또 저희 김정학 대표님께 직접 행진을 인솔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대책,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예, 예. 개최. 내년에도 할 예정이죠? 시민 활동가 분들께서 끝나면서 구호를 외치셨던 거는 조선일보 폐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 예, 그렇게 외쳐주셨습니다. 예, 우리 탕대 PD님 질문 있으니까. 네, 그때 그래서 한 2분 30초짜리의 네. 영상을 예, 좀 편집을 예.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함께 지금 보시고. 그 영상을 또 우리가 따로 올리죠, 그러면? 네. 예, 일단 지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말고 광고 아닙니다. 예. 꼭 보셔야 돼요. 시민들의 조선일보 폐간 마라톤, 조반마 조선 반대 마라톤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대단하라 조선일보 대단하라 조선일보 대단하라 조선일보 대단하라 조선일보 대단하라 조선일보 대단 이를 가다듬고 한번 제대로 조선일보 대간을 외쳐보겠습니다. 두 개 다 나와요. 두 개 다 사진은 사진 기자가 찍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선일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연습 없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9, 4, 1, 5! 해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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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진태도 얼마 못 있으면 내려올 것이고 제대로 된 우리 시민권은 시민의 모습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폐간됐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발악에 한번 매기고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9, 3, 1, 5 해방하라! 9, 3, 1, 5 해방하라! 9, 3, 1, 5 해방하라! 한명한 번! 9, 3, 1, 5 해방하라!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제 자신이 네. 네, 행진 영상이고요. 앞에는 마라톤 러닝 하신 분들은 한 50명 되세요. 그분들은 앞에 달리고 계신 거고 다른 참가자분들은 그러니까 6km 정도 행진을 하신 거예요. 진짜 많이 모이셨네요. 이 와중에. 그렇죠? 그렇죠. 코스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총 완주하는 길이. 저희 네, 6km요. 6km. 마라톤 선수들은요? 6km. 아, 저희의 행사는 6km. 아. 마라톤은 10km까지 뛰나요? 5km, 10km? 저 6km, 코스가 두 개잖아요. 아, 원래 42km예요. 국제 마라톤 42km, 와. 막 합코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반만은 조반만. 저희 6km에 뛰었어요. 아, 마라톤도 네. 6km만. 네, 그 코스대로. 와, 대단합니다. 저도 마라톤 대 옛날 김대중 평화 마라톤도 한 5km, 10km 몇 번 했어요. 42.195도 한번 해보, 합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 내년에. 지금 체력을 쌓아서 내년에 예. 좀 참가하시는 걸로. 이번에도 사실 조반마 갔어야 되는데 수원 집회가 겹쳐가지고 이제 수원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가 겹쳐서 못 갔고 예. 이번 주 일요일날 천안에서 여러분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선열 정치검찰정권 타도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천안 4시입니다.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 4시. 박희선 아나운서님도 발언자로 되어 있던데요. 네. 지역에서 섭외했다 그러던데요. 네. 연락이 와서 인기가 좋으십니다. 가게 됐습니다. 박희선 톡톡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언소주 후원회원 가입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 네. 이 조선일보 폐간 마라톤 네. 대회.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마라톤이 굉장히 국내 3대 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의미 있는 저희 대회가 의미 있는 대회였던 거고 그냥 의미 없이 뛰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의미 부여를 해서 뛰는 대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런 대회가 계속 커지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얻는 성취감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 마라톤 대회가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뜻이 있고 네. 그냥 완주의 목표보다는 조선일보 폐간 조선일보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마라톤을 뛴다. 네. 이런 의미로 의미 부여가 되는 것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꼭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올해는 꼭 갔어야 되는데 제가 조반마 조선일보 반대 마라톤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는데 네, 조직위원장이셔. 홍보만 좀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덕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예, 홍보는 나름대로 했어요. 많이 오셨던 것 우리 같아요. 그 안진걸 TV 게시판에도 커뮤니티에도 네.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되게 많이 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예술아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계십시오. 자, 안진걸 TV 커뮤니티 가면 이제 저희가 뭐 천안 집회하는 것도 올려놨잖아요. 네. 2,000명이 좋아요 눌렀는데 조반말을 많이 누르셨더라고요. 네. 5,100명이나 눌렀잖아요. 댓글만 110개. 그러면 동영상보다 더 많이 본 거예요. 어쨌든 안진걸 TV 동영상보다. 서운할 때도 있어요. 네. 동영상을 안 보고 왜 게시판만 많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또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우리 유튜브 애청자님들, 안진걸 TV 애청자님들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오늘은요. 특별히 정성희 총장님도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준비해 보세요. 잠깐 우리 죽복사랑님 태급비님 조선으로 폐가나라 네. 그래서 11,111원 슈퍼챗 진정성 애국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11111을 보낸 것으로는
언소주가 최고다. 다이어트 최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태권비님 정말 감사하고요. 목소리 천재 박예슬님 얼굴도 최고. 야, 박태권비님께서 원래 외모 평가는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본인이 동의하고 이렇게 훈훈할 때는 예의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경선님께서 조선만 아니고 동아 중앙까지 할 것이 많죠. 영현잼 TV님께서도 슈퍼챗 쏴주시고요. 똑순이 박예슬 기자님 가까이 보면 더 예쁘십니다. 아이고 뭐 근우씨님도 오셨고요. 다니엘라님은 조동아리다. 조중동은 조동아리다. 맞습니다. 조동아리 확 닫혀. 정무수반 선출 선거 출마 김민수 선생님. 이분이 아마 춘천 분이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항상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까지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고긴무영님도 오셨고요. 김철주님께서는 TV 조선도 폐방해야 된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회악이죠. 사회악이란 평가를 받는 TV 조선도 폐간해라. 뭐 이런 지금까지 MSOOK조님 계속 들어오시고 진짜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예슬 TV에도 아트테라님, 지키미 잼토님, 꽃마스리님, 순회보님, 오 엄청 여러분 빨리 박예슬 TV 오셔서 채팅도 해놓으시고요. 2040년대 3,000명 목표로 일단 3,000명 목표로 가겠습니다. 인사이트 TV의 구름꽃님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님도 감사하고요. 뉴스백에는 아콩알님이 스페너로 또 맹하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소지 이번에 조선을 반대 마라톤데 후원해 주신 분들 많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춘천 촛불행동도. 예, 예. 근데 무슨 맨 김치 막걸리 뿐이에요. 왜 춘천 닭갈비는 안 왔어요? 아니. 춘천 닭갈비 받아갖고 좀 오늘 갖고 오시죠. 지금 배가 오빠 죽겠는데. 춘천 닭갈비는 저희가 맛을 봤고요. 네. 춘천 촛불행동에서 네. 또 김치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예, 예,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오셔가지고 또 솔선수범을 해주셨어요. 자원봉사도 해주셨고 목걸이를 맡아서 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또 혼자들 또 다 불러주세요. 아니, 아니, 자, 서봉희 선생님, 양해동 열사 아내분, 아 양해동 열사님,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경진님, 박은정님, 구자연님, 육한수님, 청래당님, 여기는 정청래 최고위원 팬클럽 격이죠. 양희님, 순천 살루대 김정 대표님, 김종학님, 실천단, 아 조중동 폐간 실천단 말하는 거죠? 네. 서준수님, 이상찬님, 김우진님, 이두근님, 황현님, 최재형님, 김기준님, 홍성님, 김태평님, 서준 진짜 많은 분들 도와주셨네. 네. 서준수님, 박기영님, 김경수님, 서종환님, 배은미님, 김인국님, 정임수님, 나채은님, 박영환님, 권선학님, 김하라님, 한준선님, 고명자님, 유삼년님, 서봉희님. 아마 여기 김인국은 우리 김인국 전주정의는 예.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언소주에는 누가 참여하고 계시나요? 우희정 교수님이 공동대표고 김종학 선생님 공동대표인 건 알겠는데 예, 예. 이원영 교수님은 이제 공동대표는 아닌가요? 네. 자문위원님은? 네. 언소주에 주로 참여하는 분들 임원단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희정 네. 교수님께서 올해부터 공동대표 맡아주셔서 또 언소주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요. 네. 네, 김종학 대표님, 양재일 대표님 세 분이 공동대표십니다. 양재일 대표님? 예, 예. 옛날 언소주 사무총장 했던 분 아닌가요? 언소주 회장도 했던 분이죠. 네, 예, 감사님이기도 맞아요. 하시고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예. 네, 또 그거를 표현을 안 하겠다. 말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셔서 예, 그분들은 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후원해 주신 분들이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 저도 언소주 정책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대 전윤성 교수님 원소주 직전 사무총장으로 또 고생을 해주셨죠. 네. 그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또 하시는데요. 네. 원소주는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실력도 있고 일정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촛불시민의 민주시민들께서 한 달에 5,000원이든 만원이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시 대학생들이 10년 만에 거리로 나왔다면서 그 대학 등록금 문제나 대학의 문제점 가장 많이 연구하는 데가 민간 싱크탱크 권위 있는 신뢰 있는 민간 싱크탱크로 대학경영연구소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연구소 분들이 방송 듣고 너무 힘이 났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대학교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언론계에는 언소주가 있는 거죠. 네. 교육계에는 대학경영연구소가 있고 민생경제계에는 민생경제연구소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계에는 박예슬 톡톡TV와 인사TV가 있는 거죠. 자, 박예슬 아나운서님 추가로도 궁금하신 거라든지 벌써 50분 되셨어요? 네. 네. 언론 소비자 주권 앞으로의 계획 일정 그리고 어떤 활동들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계획하시고 계시는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이번 오늘 뭐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들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어떤 기사인지는 또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조선일보 폐간부터 세월호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뭐 이태원 참사까지 이게 북의 지령이라고 단정지어서 기사를 내놓은 것이 조선일보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북의 지령 받으셔가지고 조선일보 폐간 춘천 마라톤대 조직위원장 맡으신 건가요? 아, 그 조선 그것을 누가 북의 지령이라고 그랬죠? 조선일보에서. 네,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창원 진보단체 아, 그리고 올해 진짜. 들어서만 민주노총 창원 활동가들 또 어제는 농민회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에. 북의 지령을 받았다. 아, 이런 기사는 정말 그분 아는데. 북의 지령받고 움직일 뿐이 아닌데. 아니 저는 창원분들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인지는 몰라요. 네. 얼굴도 뵌 적은 없지만 진보단체 활동가라는 이유로 북의 지령을 받아서 이게 조선일보 폐간 운동을 한 거다. 아니면은 이태원 참사까지 그렇게 엮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폐간돼야 된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에서 그걸 계기로 정권 퇴진 투쟁이라고 북한이 지령냈다는데 이태원 참사 집회 가보시면 여러분 그 추모 대책이나 유가족 대책, 시민 대책에는 정권 퇴진을 걸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럼 북한의 지령이 있었는지도 거짓말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 말 안 듣네. 대한민국의 사회운동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입증이 됐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사를 단정지어서 낸다는 거는 이거는 가짜 뉴스조차도 아니고 완전 뭐 이런 이런 기사를 뭐라고 해요? 정말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팻말을 든 게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휴지는 팻만대장경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피켓을 드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기사들을 내고 있으니까. 아 생각하니까 이번에 그 참여했는데 마라톤 모임 분들도 갔는데 마라톤 뛸로 앱잡고 걸고. 네네. 우리 형 참여했는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같이 했던 모임이거든요. 참여했는데 마라톤 못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갔어요. 네. 그래요? 네. 몸에 입자보 두르고 뛴 분들이에요. 행진한 분들이 아니라. 아, 네네. 네. 참여연대 회원 모임에 마라톤 모임이 있거든요. 아, 어떤 분이신지는 네, 제가 그분들은 접수를 받아서 알아요. 마라톤 대회 가서 항상 몸에다가 사회운동 구호를 걸어요. 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예. 뭐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라.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 폐가라나. 근데 기사를 보면 네. 팩트보다는 그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활동비까지 받았다. 근데 확인된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처음이 아니고 조선일보 이런 기사가 무수히 많아요. 책임지지 않죠. 어떠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그렇죠. 난도질을 당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원래 기본적으로 기사가 나갈 때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팩트체크가 그렇죠. 정확하게 돼야 되고 사실로 있었던 일이고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근데 조선일보는 취재를 하기보다는 보통 약간 가짜뉴스를 퍼뜨리죠. 상상을 사실처럼 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상 속에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그리고 이게 기사라고 하고 이게 언론이라고 지금 인정을 받는 이 대한민국이 진짜 저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네, 저도 답답해서 뭐 아 진짜 웬만하면은 기사를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니까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너무 힘드시겠어요. 민원이나 활동가들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힘들죠. 정편 보고 있고 조중동 보고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이건 저널리스트 정신적 고통이 너무 세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들어가서 보면은 사회면 법조에 북의 지령 간첩단 이런 것만 가득해요. 이런 것만. 야, 진짜 나쁜 놈.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확인된 사실처럼 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사측의 생각을 대중에게 퍼뜨린다라는 게 진짜 가짜뉴스잖아요. 그렇죠. 이걸 사실 처벌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동관은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지도 않고 이건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인터넷 언론들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이동관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야, 그렇지. 이동관 탄핵까지. 네.
진짜 가짜 뉴스는 내버려 두고 권력과 윤석열을 비판하는 내용은 다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이런 황당한 행태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죠. 이동관 탄핵 민주당이 또 결정을 미뤘던데요. 도대체 이동관 탄핵이나 한동훈 탄핵 무슨 역풍이 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것을 일삼는 자들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능으로 탄핵을 남발할 필요도 없지만 주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다 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자분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동관 임명에 대한 부분은 한 80% 넘는 기자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엄청 많이 반대. 행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권은 결국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만 일자리가 잘리지 정치권은 결국 행동하지 않는데 기자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네. 뭔가를 했을 때 정치권에서도 네. 뭔가 국민을 보호하는 정말 언론이 제대로 가길 바라는 양심 있는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권에 또 목소리를 내면 또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정성희 총장님의 앞으로 개인적 바램 언소주 뭐 해온 1000명 돌파? 조국 통일? 세계의 인민해방? 근데 두 개가 다 진짜 제가 예 바람이고요. 네. 두 개 다 바람입니다. 본인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이거 우리 너무 힘들다. 이거 산삼수백 하나 먹고 와줘.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뭐 말씀을 안 하셔서 언제 제가 먹나? 제가 따드릴게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전 제가 따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아 텅디피디 우리도 그 방송 중간에 유료 광고 포함한다고 표시하나요? 네. 아. 그건 법에 의한 강제는 아니고 그 광고가 있을 때 유료 광고라는 건 우리가 저 양심적으로 해드는 거죠. 네, 양심적으로. 법에 유튜브 거고요. 법으로 강요되는 건 아니죠. 네.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이제 뒷광고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뒷광고가 이제 도의적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네. 광고를 받았으면서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네. 하면 광고 받았다고 이미 다 댓글이랑 이런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맞는데 네. 뒷광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저희가 이제 네.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자율규제죠. 자율규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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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 조선일보나 종편놈들은 광고라는 표시도 안 하고 요즘 물론 PPL도 허용돼 있긴 하지만 광고 표시 안 하고 물건을 막 띄워요.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막 그 업체가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막 뭐 심지어는 중간에 광고 표시도 안 하고 우리는 제가 작은 유튜브도 이 산삼순백이 진짜 몸에 좋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도 광고라는 거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청자들께서나 시민들이 아 쟤들은 소액이지만 작은 돈이지만 광고비를 받고 광고하는 거니까 그쵸. 진짜 막 몸에 좋아가지고 박예순 아나운서가 제가 막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예. 물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광고지만 네. 돈 안 받고도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그렇죠. 거죠. 맞죠 총장님?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저는 한 잔 쭉 드셔보세요. 한 잔 다 먹었고요. 아, 벌써 드셨어요? 네. 그럼 저도 그때 저도 딱히 한 번만 주시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그때 그 네. 남편도 그 금강산 관련 사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망해갖고 남편은 다른 일 하시겠네요? 사적인 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역사적 맥락만 설명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고 있고요. 계속 하려고 또 아, 계속 예 저는 저희는 그 길로 가고 아,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라든지 남북경협 네. 캠페인이라든지 네. 개성공단 중소기업협의회 분들 제가 많이 만났어요. 네. 금강산 간남 분들 또 있었거든요. 모임이 협력업체협의회 경협비대위 또 예, 아시잖아요. 예, 남북경협비대위 예, 예. 저희는 경협비대위 활동을 오래 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부부가 다 정말 남북화요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네. 한반도 공동 번영 네. 예 목숨 건 거네요. 네, 그 과정에서 인원연도 만나고 언서도 만나고 네. 그래서 목숨 걸고 하고 예,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100년 전에는 정말 아니죠. 30년 네. 전만 해도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목숨 거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는 예, 예, 거기까지는 예. 아니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와 목숨 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도 과장 같지 않았어요. 진짜 의지가 네. 읽혀져요. 그냥 인상도 좋으시고. 아 고맙습니다. 예. 갑자기 말. 운동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아니었어요. 전혀. 대학 때요? 아니었어요. 박예슬 아나운서도 운동권 아니었거든요. 운동권 아닌 분들이 막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럼요. 안진걸은 운동권 출신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 국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운동권처럼 생겼다. 사실 굉장히 저는 중도적인데 운동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중도 포지션.
윤석열을 타도하기 위해서 진보 중도 보수인데 다 모여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죠. 좀 중도 진보 정도로 온건하게 좀 두텁게 대화를 네. 하면서 예. 가자. 예. 그러나 남북화와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럼요. 이런 민족 문제가 또 그냥 단순 민족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 성장하지 못한 것도 다 이런 민족의 분단 때문에 빚어진 것들이고 아까 경제 성장 말씀 그런, 이런 거 말씀하는 거죠? 예. 뭐 사회 전체적인 예. 성장 부분도 예. 그런 거고 이런 기사를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사가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아, 예 저는 그렇죠. 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단 조국 분단의 모순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전쟁이기 네. 그리고 올바른 의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그다음에 경제성장 경제발전의 자유 이런 게 전부 다 이 분단으로부터 억압받고 그 왜곡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박희선 선생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벌써 우리 한 시간 다 됐어요. 한 시간 더 되나요? 되기 전에 한번 네. 그 PP에 네,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저기 박희선 선생님 해주십시오. 네. 예. 산삼순백 지금 네, 먹은 건데 잘하시잖아요. 네, 산삼순백입니다. 이거 예. 먹고 나니까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진짜 좋진 않았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먹으니까 좀 먹으니까 낫네요. 조금 갑자기 순간 약간 활기가 딱 올라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찬 편인데 먹고 나서 네. 갑자기 좀 약간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데 혹시 몸 차신 분들은 좀 산삼순백 드시면서 원기 회복도 해주시고 겨울이라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 산삼순백 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양심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보험 체크 있지 않나요? 네, 네 있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 여러분 보험 너무 과장되게 홍보하는 데 많은데 마이보험 체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무엇이 있나 다 체크해서 조정도 해주시니까 마이보험 체크도 여러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황금 메밀. 네, 의료 황금 메밀. 지난주 저희 안진걸 소장님과 인사이트 TV님 함께 진행했었는데 의료 황금 메밀 아직도 지금 패키지가 안진걸 TV 전용으로 있나요? 네. 아, 고맙습니다. 검색을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제가 지금 댓글에 띄워드렸기 때문에 네. 네, 거기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안진걸 TV만을 위해서 특가로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저도 먹었었는데 메밀, 냉메밀, 그 다음에 비빔메밀, 그 다음에 모밀 소바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종류고 6인분입니다. 여러분. 양이 많기 때문에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령 쓴 메밀도 직접 의령에서 재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먹었잖아요. 너무 지난 맛있었어요. 수요일이었죠? 특히 전병 너무 아, 좋았어요. 수요일?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요. 아, 목요일. 아, 네. 예. 전병 진짜 맛있었어요. 양심껏 운영하시고 친환경이라는 인증도 받으셨으니까 꼭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밥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편리하게 저희 엄마 가끔 밥하기 귀찮으면 라면을 끓여주시는데 라면보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도 칼로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유용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승희 총장님은 메밀 좋아하세요? 네, 메밀. 냉메밀 좋아하세요? 제가 메밀하고 모밀이 같은 네. 단어라는 걸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아~ 좀 다른 건 알았는데 메밀과 모밀이 같고 예. 그다음에 그냥 냉메밀, 비빔메밀 이렇게 하지 메밀 소바, 소바는 일본식 국수라는 바니까 쓰지 마라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아~ 네. 굳이 메밀 소바라고 안 써도 되잖아요. 그치 여러분? 예. 그럼 냉메밀. 비빔메밀, 온메밀 이렇게 하면 되죠. 비빔메밀은 비빔이고 그렇죠. 냉메밀은 그걸 뭐라 그러죠? 냉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원래 그 동치미 국물 같은 걸로 나오는 네, 그러니까 패키지도 있고 냉국물 메밀국수 네. 온메밀도 있어요. 따뜻한 국수, 그 육수 메밀국수도 있습니다. 저 메밀국수 좋아해요. 근데 이거 진짜 아, 맛있어요. 먹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시간 했네요. 저기 내일은 아침에 저는 뉴스공장 7시에 또 7시 분에 출국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안진걸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인사TV랑 함께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그래서 거기서 그 모임의 대표 오동훈 변호사 거기가 지금 한동훈과 특활비로 검찰들을 고발했습니다. 아주 기조원 활동해 주신 분들 오동현 변호사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 5시 50분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1시 반에 조희영 교육감님 무죄로 호소하는 기자회견인데 안진걸TV 현장에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을 들렸다가 3시까지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에 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유튜브 한 시간 끝나고 바로 또 서울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숨찬다. 일찍 왔습니다. 예, 금요일 날은 아침에 정치 본색이 있고, 또 오후에 뭐가 있나? 아무튼 한번 여러 가지. 아, 저기, 잔고 조작으로 고발한 것 관련해서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도 있는데, 그 용산경찰서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진걸TV에서 김종학 대표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안 소장님 부수 조작 이의 신청도 이의 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의 신청은 아무튼 했는데요. 그 이의 신청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제한되는 법률이 통과돼서 제가 이연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일단 해놨고 근데 뭐 그동안 경찰이 이의 신청하면 검찰에 보내줬는데 이번 경찰이 이상하게 안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내라 검찰로. 계속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대표님 슈퍼챗 쏘셔야죠. 아니, 대표님 슈퍼챗 쏘면 그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엉뚱아님께서 미워도 우리는 한민족이다. 엉뚱아님 또 국방형 키우되 북한과 대화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DJ가 말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안보는 튼튼하게 한다 하더라도 대화하고 화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충돌만 벌어져도 몇십만 몇백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정적인 평화 국면이나 화해 국면이 되면 그때는 이제 군비도 축소하고 군대도 축소하면 남북 민중들 더 먹고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로 가야죠. 예. 자, 김종학 대표님 슈퍼챗 쏘고 계십니까? 예. 자, 박희선 선생님 두 분은 인사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언론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그 속에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민의 행복과 존엄성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언론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사회에 더욱 국민과 그리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회, 그리고 정말 인간다운 존엄성을 누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에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조금 더 바른 길로 갈 때까지 열심히 온소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사무총장님께서도 네.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단순하지만 아주 명확한 의미인 거 저희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더 확장돼서 민족과 인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힘! 와, 힘.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하시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사무총장 된 지 한 두 달 됐나요? 네. 앞으로 임기가 어떻게 되죠, 사무총장은? 회원분들이 원하시면은 계속 가겠습니다. 아, 일단 1년 단위로? 2년. 아, 2년 단위로? 네. 예, 사무총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언소주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참 소중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한국사회 최대 과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퇴진이죠. 하지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도 또 윤석열 퇴진 된 다음에도 더 좋은 사회를 가려면 반드시 언론개혁, 그 다음에 검찰 해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검찰 해체하고 기소청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조선일보 폐간된다 해서 한국사회 문제들 하나도 없습니다. 뭐 민간 기업이라서 폐간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폐간이 필요할 정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조중동 또는 극단 극우 수구 기득권 언론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폐간이 되거나 스스로 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당한 영향력이 반드시 축소돼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회사가 안 없어진다더라도 나쁜 영향력은 없어져야죠. 제발 좀 선한 짓 좀 하세요. 선한 영향력 좀 행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박예슬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부탁드리고요. 언론소비자 권행동 후원회원 가입 호소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에는 이제 우이종 TV랑 네, 하나요? 네. 거기는 우이종 교수님하고 네, 정승의 네. 정승 삼촌님하고 네, 박예슬 선생님하고 네. 예, 그러면 저는 한 달 후에 정승의 삼촌님 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쓰다 책도 준비해놨어요. 출연료 대신에. 제 책이에요. 아, 저기 또 많던데도 예. 다 가져갈까요? 아니야. 엄청 비싼 책이에요. 출연료 한 권씩.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예,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광고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